이낙연, 이준석 공동 신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러면 궤도 수정을 좀 하겠죠. 영남에서도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를 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저도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조금씩 하죠.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연락 직접 오신 거 있으세요? 아, 지금 저는 연락 이낙연 대표랑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고 계세요? 저희 측 인사와 이낙연 대표 측 인사가 일부 교류는 있지만요.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이낙연 총리님이 저보다 뭐 솔직히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인사인데 제가 뭐 그분을 닥달할 이유도 없고 닥달해줘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분에게 뭐 제가 성급한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분도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서 오래 해오시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민이 많으시겠죠. 네. 근데 그 고민의 과정 동안에는 오롯이 시간이 막 충분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겠다. 네. 근데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진 장점도 필요하다라고 엄청 네. 높이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상 연대 가능성 시사한 건데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낙준연대 이렇게 가지 않고요? 뭐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사실 저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는 뭐 감사하지만은 본인의 고민이 끝나시면 아마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언제쯤 끝날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름 민주당의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되게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은 그 제안이 저는 이제 일찌감치 저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금 이제 세 달 정도 12월 27일 날 움직인다 끝고 가는 거지만은 하셨죠, 예. 이낙연 대표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동안 본인이 당 대표에서 이끌었던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리더십으로 총선을 이끌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도 재판 가셨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시간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겠죠. 아, 그러면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 신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거가 가능한지를 점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요즘 됐는데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러면 궤도 수정을 좀 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은 네. 저는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뭐라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면서 영남에서도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를 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그건 저도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하실 의사가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래요.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목표를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영남 중심의 그런 어떤 새로운 보수 신당의 개념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봄직하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영남에서 네. 보수 경쟁을 한 데 있어가지고는 불리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쵸, 근데 그쵸.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네. 영남이 PK는 한 40%까지 민주당 표가 올라왔고요. 네, 네. PK도 맞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5%까지 이제 그 민주당 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네. 말은 국민의힘이 사실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영남을 석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영남에도 보면은 이미 지난 선거 기준으로도 한 40% 가까운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60이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개혁적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그렇죠.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보수 텃밭인 PKTK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범위에서 왜 둘 다 떨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우선 PK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TK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줬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거고요. 네. 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사실 PK는 뭐 하나 받은 거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엑스포도 그렇고요? 엑스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를 들어 TK는 오히려 네. 달빛 내륙철도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군위의성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진척이 좀 있었는데 네. PK는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서글픈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갈라파고스화되는 것을 PK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여론조사표를 보면은
그 기사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네. 아니면 60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는 이게 고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립을 두려워하는 게 PK죠. 네. 네. 저는 TK는 지금 고립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80% 네. 지지율로 뽑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인 거죠. 혼란의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야, 대구에 뭐 어디 고깃집에 모여가지고 아저씨들이 정치 논리한다 그래도 네. 이재명 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은 이재명보다 낫다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거 안주로 고기 먹으면 맛이 나겠어요. 그쵸. 새로운 네. 안주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기점이 될 만한 것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네. TK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화가 날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거부권 쓰겠죠. 아, 진짜 쓸? 네. 안 쓸 것이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총선 이후까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그 이후에 결정하죠. 질질 끄는 건 본인들 선택이 아닌데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네. 포기를 강제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네. 거부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근데 그 안 그래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방탄, 김건희 방탄이 되는 순간 우리가 네. 외쳤던 이재명 방탄이 뭐가 되냐. 네. 그러니까요. 왜 안 뭐. 들으실까요? 아, 그냥 김건희 방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김무성 대표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3, 4개월 뭐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지켜봤는데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나선다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이렇게까지 언급하셨으면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죠. 이게 사람은 죽을 것 같으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PK 선거 분위기 안 좋다 하니까 네.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잖아요. 네. 갑자기 사과하고 재벌들 데려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 드시고 네. 그것도 먹던 젓가락으로 또 파는 거 집어가지고 또 위생신고 당하시고 네.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네. 이재명 대표도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님도 이제 신당을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한 신당의 정의가 뭔지 궁금해요. 교섭단체 이상이면 성공이죠. 아, 그 딱 그냥 그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이상이면요. 우선 네. 선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당 운영에 대한 보조금 배분 자체가 네네. 거의 20석 이상 거의 동등하게 네네. 배분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구현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네네. 지선과 대선을. 뭐 선거 전략 전술 짜고 하는 건 제 전문 분야니까요. 네. 그런 네. 기반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 다음 지방 선거에서는 대박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네, 그러면은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거야 선거 이기면 대선 주자 되는 거고 저는 이미 이낙연 대표님이 만약 같이 하신다면 대선 주자시고. 네. 저도 대선 지지율표 이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떠세요? 이름 나오시면? 뭐 어쩔 때는 3 나오고 어쩔 때는 2 나오고 하는데 주관식이니까 네. 그렇게 뭐 예. 나오는 거고요. 저는 뭐 그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보스 느낌의 대선 주자는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주 강대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뭐 삼김 시대도 그렇고 그분들이 일정한 지분을 항상 점유하고 있는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많이 지지율 나온 것 같아 보여도 그냥 그 시기에 1등하는 그 진영에서 1등하는 분의 수치는 어느 정도 가산점 받아가지고 그냥 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냥 그 시기에 보수에서 가장 언론에 띄워주는 사람은 그 정도 가는 겁니다. 그쵸, 네. 굳이 얘기하자면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한 30 나온 네, 적 있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아까 비교해봤는데 김무성 대표도 네. 그 정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가장 이제 언론이 띄워주는 사람은 그 정도 됩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믿을만한 그러니까 고유 지지율이 있느냐가 네. 중요한 거예요. 아, 끊임없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고유 지지율의 문제인데, 뭐 저도 그건 뭐 빈약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정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안철수 의원이 10년 만에 빠졌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분의 정치를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 오른쪽 차선으로 이제 변경하시다가 이제 네. 오른쪽을 넘어가지고 인도까지 침범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게임장 밖으로 나가시는 건데. 아. 저는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또 저한테 뭐 킬리만자로 표범이니 뭐 노래 추천하고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누가 나이 60 넘은 저분한테 저런 정치를 가르쳤을까? 네. 예, 뭐 예승하시는 분 없으세요? 강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네. 당이 다 침울해 있는데 그게 다음 날 해가지고 아, 이준석 재명 혁신이다 네. 이러고 이런 거는 그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나이 60 되셔가지고 갑자기 급진적인 경로 타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정치인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고 최근에 원희룡 지사도 이제 60이신데 네. 갑자기 그 마의 60인가요? 예, 그 길로 가셔가지고. 네. 예전에 2020년에는 정강원 목사 같은 사람 정치를 논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장관에서 정치 복귀하시면서 첫 행보가 그쵸. 또 종교계와 또 이렇게 결탁하시는 거라면은 참 두렵습니다. 저도 나이 60대서 제가 뭐가 하고 있을지. 근데 그때 저는 그냥 그 나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급함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뭐라도 해야 된다. 그 나이 대에서 본인들이 뭘 하지 못하면은 네. 다음에 것이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30대 중반에 당대표가 있으면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밀려나는 것이냐에 대한 네, 두려움이 크거든요. 네. 근데 뭐 두려움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뭐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인생의 훌륭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자면은 이제 아직은 당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네. 내년 총선 자체 판석 보고서 여파 엄청났는데 여섯 곳이라고 나온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네 곳일 것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그 조사가 벌써 한 두 달 된 거예요. 이미 두 달 전 조사라는 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강서 보궐 직후에 이제 돌린 조사일 텐데 네. 그 뭐 엑스포 여파도 반영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뭐 혁신이 네. 난리 부르스도 그것도 반영이 안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더 좋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 4석보다도 더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말씀. 아, 그 6석에서 4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6석이라면 보통 강남, 예. 강남 3구 중에 을 빼고 강남 2구에다가 서초, 갑, 을, 그 다음에 뭐 송파, 갑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네. 여기 보고서에서 이제 갑이, 송파, 갑이 빠지고 네. 강남 갑을병이 넣었던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서초, 을은요. 사람 변수를 넣어 생각하면 집니다. 왜요? 왜요? 그냥 제가 냉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네. 홍익표 대 박성중입니다. 아, 지금 매치업이.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평가해 보십시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혁신이 있잖아요. 어제 네. 조기 종료했잖아요. 네. 혁신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왔을 때 인 네. 위원장님이랑 그거 영상 편지도 쓰고 하셨는데 네. 혁신이 조기 종료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때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분 그 영어로 생각하시고 한국어로 말하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식 구조가 미국인에 가까우시고 완전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네. 그래서 영어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네. 실제로 지금 보면 의사소통이 좀 잘못됐잖아요. 네. 거기다 막판에는 화룡점정으로 나 공관영장 시켜주 그러면은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네. 대사잖아요. 그런 거 하시고 이제 물러나신 건데 뭐 시간 낭비 잘했죠. 네. 시간 낭비 잘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제가 진짜 진지하게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네. 12월 27일 제시했던 거는요. 그때 예. 제가 그때는 1%부터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만약에 한 10월 한 초쯤에 당이 정신 차리면은 그래 뭐라도 바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네. 12월 이제 10 오늘 며칠이야 2일인데 네.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갔잖아요.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윤석열이 왜 그런 얘기했겠는지. 선거라는 건요. 지금 이 사람들의 타임라인이랑 제가 생각한 타임라인 완전 다른 게요. 저 그때 대선 때 대선이 이제 3월이었지만은 제가 그 대선 준비한다고 취임 직후부터 다 하나씩 포석해놓고 깔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호남 편지 같은 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의 전 지역민한테 발송 호남 편지 같은 거. 네. 그거 쓰려면은요 윤석열 후보한테 미리 몇 달 전부터 필체를 받아놔야 돼요. 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요 거예요? 필체 글씨체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폰트 파일 만드는 데만 한 달 걸리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선거 AI 윤석열도요. 네. 예를 들어 미리 찍어가지고 한 달 정도 그 AI 작업을 한 다음에 네네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리드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12월 27일 지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네. 정기국회 끝나면요. 총선은 달라요. 지선이나 대선과 다른 게 뭐냐면 총선은 12월 27일 정도 끝나잖아요. 그럼 여의도 바닥에 개미 한 마리 안 남습니다. 다 지역구로 다 지역과 각계 전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선거 전략을 한다는 게 무의미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보들이 10월부터 네네. 12월까지 그나마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어떻게 써볼 네네. 수 있는 거를 깔끔하게 털어먹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 뭐냐? 지금 비대위원장을 뽑는다고요? 제가 웃겨 죽겠는 게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가 나가고 비대위원장 뽑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대위원장 와서 뭘 해야 되는데
가서 모여보자 그러면 아무도 안 모일 거예요. 네네. 왜냐 다들 지역구 가지고 명함 돌리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선거에 그냥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에 한 90년대나 2000대 초선거를 기억하면서 네네. 야 그래 우리가 경상도 사람 몇 명 끌어다 회의 안 치고 충청 사람 몇 명 끌어다 안 치면은 영남이랑 충청이 연합해가지고 호남 고립시키고 이런 선거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되겠냐고요. 그게 강서보궐선거 할 때 전략 보시면 알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모두 전국의 구의원이 올라가서 강서구에 밥을 먹읍시다가 무슨 선거 전략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의원들 전부 다 전국에서 네. 기초의원 광역위원 불러가지고 강서구에서 밥 먹고 세 번씩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도 없을 뿐더러 네. 솔직히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강서 구민인데 갑자기 아, 그렇죠. 내가 가는 식당 이용하는 것 같잖아요. 갔더니만은 에? 뭐 뭔가 다 무슨 배지인지 모르겠지만 구의원 네. 배지건 다 달고 와가지고 네. 갑자기 사진 찍고 강서구 저녁에 경상도 사투리로 빠글빠글한데 막 얘기하면서 에? 이런 사람 사진 찍고 가고 네. 이러면은 이런다고 내가 니네 찍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그게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온 선거전략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예방주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지 나쁜 이런 평가들이 그것도 그러면은 약간 희망회로 돌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아닌데 지금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몸둥이 찜질인데 자기들은 네. 예방주사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회초리를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나 이건 사랑의 매일 거야 이거는 네. 예방주사 거 이러고 있으면요 다음에 곤장을 쳐야죠. 그러면은 이게 네. 무슨 상황이란지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다음에 네. 곤장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아까 신당 얘기하다가 네. 제가 잠깐 넘어간 게 있었는데 류호정 의원 얘기를 네. 조금 해볼게요. 그 새로운 세 번째 선택 네. 그거 한다고 하고 징병제 얘기했었잖아요. 모집제 네. 여성 그 징병제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성 징병제 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거 어떻게 보세요? 뜬금포인데요. 약간 뜬금포라고 생각하세요? 네. 현실 가능성도 없고 네. 그럼 왜 그런 걸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생각도 네.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여성징병제 하면은 당장 어떤 형태의 여성징병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막사에다가 여자장실 설치해야 될 텐데요. 아 그렇죠.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있을 것이다. 네. 그거 비용이 장난 아닐 뿐더러 그렇죠. 막사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비전투병으로 투입한다 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러면은 모병제 뭐 갑자기 병력 과잉이 되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아~ 전체 여성 징병해 버리면 저는 제 책에 그래서 쓴 게 뭐냐면 저는 만약에 그 징병제도를 좀 바꾼다 그러면은 네네네.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네. 현장직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2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소방직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은 네. 저는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 비중을 거의 없애버리고 저는 현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를 2년 정도 하면서 그런 예, 거를 배우고 예, 그런 습득하고. 거에 고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상당한 그 채용에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죠. 저는 솔직히 노량진에서 2년 동안 시험 공부해가지고 순경되는 거 이런 거 전 그것보다는 군대 2년 가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남성, 공이 현장직 공무원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채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가 여성 징병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류호정 의원이 원래 페미니스트다라고 이렇게 앞세워서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노선을 살짝 변경한 게 이 대표님이랑 연대를 고려해서 노선을 변경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지 뭐 저는 이게 대단한 입장 전환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페미니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네.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는 득하려고 하는 조직처럼 돼가지고 좀 웃긴데 미국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군대 가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바마 정부 시절에 왜 여성은 해병대 전투병과에 복무하지 못하는 네, 것이냐 네. 그걸로 시위해가지고 오바마가 그래 그럼 여성도 해병대 전투병과에 복무할 수 있게 해주자가 오히려 그쪽의 페미니스트 운동 중에 한 분파였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우리는 뭐 이거 하기 싫고 대신 이거는 받고 싶고 이런 식의 뷔페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 네. 데는. 그러니까 저는 유호정 의원이 그런 형태의 그 뷔페식 페미니즘을 탈피하는 것까지는 네. 저는 좋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게 유호정 의원의 또 다른 형태 어떤 네.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페미니즘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변화인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요. 어쨌든 네.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저희가 원래는 이낙연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로 네. 영상 편지 준비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뭐 이낙연 대표님 뭐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덜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뭐 지난 정부의 총리까지 지내시고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단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전혀 그 행보에 있어가지고 장애물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재촉한 입장도 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다만 언젠가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는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중립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네. 저랑 두 번째 이제 네.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잘하시네요. 저번보다 나아졌나요? 잘하시네요. 아니, 이 대표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시니까 네. 이제 그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아, 그래요? 어떠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 잘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